우리는 그 관찰자 효과에서 그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전자기장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그 입자의 상태, 존재 상태, 입자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로 존재하게 할 것인가, 파동으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물 차원에서도 그 유전자가 생태계의 그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조절하셔서 꺼졌던 수컷 유전자를 켜주시고 켜졌던 암컷 유전자를 꺼주셔서 그래서 물고기의 이런 유전자도 조절하셔서 그렇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런 증거는 제가 많이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강의에 이제 써먹는데 하여튼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도 결국은 원심력으로 전자가 튕겨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전자기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며칠기가 어딨지? 며칠기. 참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염색체는 유전자라는 실뭉치입니다. 이제 유전자가 곧 나타날 거예요. 이 염색체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몇 개씩 들어 있다고요? 23개씩 들어 있다.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실 유전자들입니다. 유전자들이 지금 확대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완전히 풀린 상태에. 이 상태에서 유전자는 작동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려 있으면 이 풀린 이 유전자를 복제하는 복제기가 와요. 와서 이걸 복제해 가지고 다른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대로 이 인포메이션, 이 복제 정보를 옮겨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하는, 뭐 만드는 유전자, 뭐 엔돌핀 만드는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또 다른 거 만드는 유전자. 쭉 가다가, 갑자기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옵니다. 아셨어요? 이 노란색 물질을
며칠기라고 부릅니다. 며칠기. 화학적으로는 화학물질입니다.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해서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띄고 있는 그런 전하를 띄고 있는 메틸기라는 물질입니다. 영어로 하면 메틸. 메틸. 한국말로 메틸. 메틸 알코올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메틸 알코올에 CH3가 있습니다. CH3 여기다 OH 하나 붙으면 이게 메틸 알코올이야.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은 뭐게? 네? 네, C2H5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 메틸기라는 물질이 이렇게 조절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메틸기가 가서 붙을 때를 갖다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메틸기가 가서 탁탁탁탁 붙으면 유전자들이 촥 꺼져버려요. 자, 와서 붙죠, 메틸기가. 그 붙는데 꼭 이런 데만 붙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예. 이거는 유전자하고의 관계가 뭔지는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딱 와서 스위치를 끄면 메틸기가 와서 끄면 그 이 메틸기는 스위치를 눌러서 유전자를 이 스위치를 꺼서 유전자 전체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물질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통은 딱 해서 유전자는 꺼집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자를 복제, 읽어서 유전자에 뭐라고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나를 읽어서 이제 그런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를 읽으러 왔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 예, 꺼져버렸으니까 유전자가. 예. 그러다가 메틸기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니까 이걸 읽어요. 지금. 그렇죠? 쫙쫙쫙쫙 읽어서 그 다음에 갚버리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또 다 꺼져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는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렇게 메틸기가 가서 붙는 현상을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메틸 붙어서 에이션 해서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메틸기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디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지식은 수년 전에만 해도 우리들이 전혀 몰랐던 얘기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지금 얼이 좀 빠졌어요. 이거 귀신 고칼로리다. 예. 귀신 고칼로리다. 예. 어떻게 메틸기라는 것이 와서 정확하게 붙어야 될 때를 붙어서 유전자를 꺼주고 필요할 때는 뭐예요? 또 탁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럼 유전자가 탁 켜져서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을 딱 생산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메틸기가 와서 탁.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못해. 우리 인간은 뭐 우린 몰랐어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사실 이런 일이 제일 쉽게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다시 말하면 유전자 조절이 제일 쉽게 잘 원활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며칠기를 제일 쉽게 유연하게 조절해서 우리 유전자를 최선의 상태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왜 잠자고 있을 때 왜 하나님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깨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며칠기를 움직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며칠기가 이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이것을 움직이려고 해도 뭐, 여러분 아까 제가 했죠, 그렇죠? 아, 색깔로 생각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슉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기를 쇳가루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석을 가지고 어떻게 슉 하면 며칠기가 따라다닌다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이 며칠기를 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며칠기 말고 또 아세칠기라는 기가 또 있습니다. 며칠기 혹은 아세칠기 아세칠 이 아세칠기가 가서 붙으면은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또 켜지는 그런 조절도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다 이 스위치를 누르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이런 며칠기나 새칠기를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세포 속에 어느 유전자에 며칠기를 보내서 끌 것인가 새칠기를 보내서 할 것인가 이거를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고칼 노릇이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우리 유전자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네.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제목을 가만 있어봐. 이왕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며칠기가 요 노란색이 유전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며칠기가 붙어서 유전자 꺼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아세칠기가 빨간 게 오면은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고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뭐야 켜진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거꾸로 제가 거꾸로 했구만요. 요게 아세칠기고. 그래서 지금 아세칠기가 붙어서 유전자가 활발하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며칠기가 와서 붙으면 아세칠기는 떨어져 나가고 유전자는 꽁꽁 묶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꽁꽁 묶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꺼진다는 그런 그림을 아주 쉽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유전자에 이게 지난 10월 16일자에 방영된 BBC 미국 PBS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Ghost in Your Gene 하나 사람의 유전자 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유령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 며칠기나 아세칠기에 조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차원. 사실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했다면은 여기서 막 손을 들어버리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도 이거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지금 하고 연구 중입니다. 참 지독하죠, 그렇죠? 참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할 거 있느냐? 우리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이거를 계속 연구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기술, 지식과 기술로도 이 며칠기와 아세칠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예, 대단한 그게 누구의 생각이요? 대적자의 생각이야. 아시겠어요?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줬을 때는 이제 그만 애를 쓰지 그래. 네. 너희들 수준에서는 뭐예요? 안 돼. 라고 속삭이면서 보여주셨는데 아 이거 귀신고 칼로르시네 정말.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 중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제네틱스. 제네틱스란 건 유전자의학이란 뜻이고 유전자학이란 뜻이고 에피 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자가 내 팔이라면은 이 옷이 네? 에피팔이라 그러면 돼. 유전자 끝에. 그래서 이 유전자 주위 끝에서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를 연구하자. 그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은 현대의학의 첨단은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그냥 포기하고 뉴스타트 안 할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뉴스타트 나를 믿고 뉴스타트만 해주면은 내가 알아서 뭐예요? 에 며칠기 갖다 붙이고 아세칠기 갖다 붙였어. 내가 병을 유전자의 작동을 회복시켜서 내가 병을 낫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의사들이 말 안 들어 지금. 예. 그 저는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좀 올바로 이해하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미정 의사밖에 여기는 없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유전자는
에피제네틱스의 차원에서 볼 때 유전자의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디아세틸레이션 해가지고 유전자가 복잡하게 조정이 되는 것은 그 유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에너지다. 하나님의 뜻 에너지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을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성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령.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성령에 의하여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 성령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성경에도 성령의 능력이란 말. 능력이란 말은 이게 종교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능력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무슨 에너지? 뜻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에서도 결국은 이 구멍이 두 개 있으면은 이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를 입자로 계속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뜻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래사장에 가니까 이 모래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봤어요? 네, 모래들이 결이 있죠. 그게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요? 바람 에너지. 네, 그래서 바람결에 따라서 모래결이 쫙 나죠. 네, 그 바람의 풍력, 풍력이 바다에 작용하면 파도가 쫙 생기죠.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영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영파. 영파라고 부른다. 영파. 이게 이제 이상구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전매 특허를 내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파.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파 할 때는 여기는 성령파겠죠. 그렇죠? 성령파. 그런데 사단에게도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단의 뜻의 파는 무슨 파겠습니까? 악령파. 그래서 이 성령파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려는 뜻입니다. 악령파는 결국 뭘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파를 생명파라고 부르기로 했다. 뉴스타트는 무슨 파 받는 프로그램이요? 생명파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령파는 사망파다.
그래서 이 사망파가 더 강하냐 생명파가 더 강하냐 내가 어느 파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망파를 너무 받아들이면 생명파가 막혀 생명파를 더 받아들이면 사망파를 막을 수가 있어 이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생명파와 사망파의 투쟁 여기서 이제 뉴스타트가 된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이 났을 때 뭘 먹느냐 무슨 약을 먹느냐 이런 거는 참 뭐예요 유치한 얘기였다 이거지 그 영적 에너지의 그 투쟁 속에서 병이 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고 들지를 않고 그냥 독한 화학물질을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거죠. 자 이제 드디어 즉 생명파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해요?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지금 이 에피제네틱스 덕분에 아주 과학적으로 에피제네틱스와 그 다음에 관찰자 효과, 이야 첨단적 과학적 사실로 말미암아 뉴스타트의 과학적 당위성은 완전히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슨 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노벨상은 누가 타야 될까요? 참 이 노벨상 못 타는 게 좀 억울한데 아마 하나님이 다른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옛날에 저는 제가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러브톤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입자라는 얘기야. 러브톤 사랑 입자, 사랑도 입자가 있잖아. 그럼 결국 저것은 사랑파가 러브톤이야. 결국 모든 파동은 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사랑자. 또 이것은 결국 사랑파. 참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 한 15, 16년 전에 제가 쭉 하던 얘기인데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명파와 사망파. 그래서 이 두 영의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뜻은 뭐였습니까? 뜻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쳐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따
딱 들어맞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죠. 아, 그래요. 네. 통쾌한 얘기죠. 네, 통쾌한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자가면역성 질병, 그렇죠? 자가면역성 질병. 자가면역성 질병을 보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 다 누구의 뜻이에요? 아, 사단의 뜻이야. 악령이 주는 이렇게 고생스럽다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야,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밤샘을 해야 되겠다. 내 건강이 무너져도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1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내 생명을 경시 여기는 생명 경시 사상이 다 누가 주는 사상이요? 사단의 악령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나의 여러 기관을 공격하게 해서 자가면역성 질병을 생기게 하는 것도 결국은 보니까 뭐예요? 악령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만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그 생명파를 받고 있는가, 과연 내가 사망파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이 고침을 받아야만 질병이 낫는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이 차원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악령파로부터, 즉 사망파로부터 내가 해방을 하는 것을 뭐 받는다 그래요? 그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질병의 회복이 되는 것이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상을 철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시온이 나를 뭐요? 이거 병을 고치소서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뭐요?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그래서 병 낫는 것과 영적인 구원을 항상 뭐요?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얻으면은 나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서 또 나를 동시에 뭐예요?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사상, 구원, 영적인 구원과 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하나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성경 사상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구원이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 봅시다.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죄가 많은 내 백성들아 뭐요? 돌아오라. 영적으로 나와 관계가 끊어진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요? 고치리라. 여기 고치리라는 단어가요. 질병을 치유한다는 단어와 꼭 같은 단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배역함을 고친다는 말은 결국은 영적으로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22절에는 22절에도 여기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는 단어고 여기는 육체 질병을 치유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 같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진짜로 같습니다. 아주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뭐요? 구원을 얻어.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빨리 뭐요? 구원해달라. 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낫게 해달라는 단어와 꼭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질병의 뭐예요? 회복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여자 혈루병 앓는 여자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장 34절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손을 대서 낫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뭐요?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병에 걸린 것은 악한 영에 걸린 것이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해결하시라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파가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은 왜 생겼냐 하면은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혼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은 결과 결국은 혼은 목사님이 돌보고 몸은 의사가 돌본다는 이런 사상이 진짜 사단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단의 소위 우리가 그런 사상을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하죠. 그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그 사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그 사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 혼만 목사님이 돌보시고 그 다음에 몸은 별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술로서 돌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은 착한가 못됐는가 그걸 구별해가지고 상 줄 것인가 벌 줄 것인가를 구별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경찰관 내지 재판관으로 모시고 의사는 그게 하나님이 의사인데 인간을 의사로서 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온 세상을 오해하게 한 이러한 거짓 혼란시킨 사상을 바벨론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뭐요? 나와라. 올바른 진리를 좀 깨달아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생명파를 주어서 모든 유전자를 조절하고 너희를 살아있게 하고 너희가 걸린 병까지도 뭐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으로 좀 나를 좀 인정해다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호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 소경이 왔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뭐요?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뭐요? 곧 보게 되더라. 아주 확실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소경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회복하자 말자 눈은 보이기 시작하더라. 아시겠어요? 참 이거를 환자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원론 사상에 꽉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아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근데 참 저는 그래요.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 춤을 출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예. 아,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제 나도 살 길이 뭐요? 생겼구나. 예? 아시겠어요? 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예? 예. 김 사장님부터 아하 이것이 뭐요? 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필사 즉 생이다. 그 이 누가 많이 쓴 말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많이 쓴 말이죠. 죽기를 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좋다. 하나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뭐요? 한번 사생 결단을 내보자. 해가지고 가남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구원을 받았어 아시겠어요? 예, 예, 침례를 받고 이제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도 대충 조폭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예, 아주 험악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우심, 인자하심이 이제 얼굴에 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저 사모님이 저 여기 사모님이거든요. 이분이 저 남편 보면서 웃는 표정 좀 봐서. 둘이 그냥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뭐 얼마나 기쁘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이게 참 그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재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병만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지. 구원을 받게 된다. 예,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백부장 얘기입니다. 어떤 백부장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오셔서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를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이게 지금 백부장의 부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뭐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러니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앙, 종교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보답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여, 이 백부장의 말은 들어주십시오.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교회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이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한 놈은 부탁을 들어주실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예수께서 이제 함께 가십니다.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르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뭐요?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치유력이 뭐요?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말씀하는. 이거 벌써 이상구 박사 뭐 성경 과학과 성경 안 들어도 뭐요? 벌써 알아. 이 참 복잡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를 안 듣고도 알 수 있는 방법,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이 군인인데 군인이 무슨 저 뭐 뭐 관찰자 효과니 무슨 뭐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 뭘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강의한 대로 꼭 같이 말하잖아. 응? 어떻게 말씀이 병을 낫게 한다.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뭐예요? 낫겠다. 라고 확신하고 얘기할 만큼 어떻게 이걸 아냐 말이요. 에? 많이 봤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도 이거 안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박사님 강의가 참 고차원적입니다. 정말 그래도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고, 야, 이걸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거 이해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안다고.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 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을 읽으면 자꾸 뭐 오늘은 몇 페이지 읽었다 뭐 이러고. 그저 업적주의로 읽어, 업적주의로. 오늘은 내가 업적을. 그래서 난 오늘 몇 페이지 읽었다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을 읽어도 뭐예요? 이게 그 말이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건 왜 이러냐 하면은, 이런 고차원적인 강의를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길은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험으로 배우다는 게 뭐예요? 자,
자기가 나아본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보통 우리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이렇게 복제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당뇨병도 강의해야 되고 뭐 이 병 저 병 다 강의해야 되고 건강식도 강의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뭐요? 어쩌냐고 붙여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이거 이래 하다가 정규 프로그램 때 하다가는 데모 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직책상 뭐를 하는 사람이요? 예, 치안 담당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 유대인들이 뭐를 일으키지 않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반란군 부대장이요. 반란 제압. 그래서 이제 뭐 수상한 사람 있으면 잡아다 족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이 대중 집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백부장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집회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집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반란을 선동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꼭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틀이 타면 즉시 체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에 처자식 두고 멀리 와가지고 이 항상 암살의 위험을 뭐예요? 무릅쓰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뭐 일이 없을 때는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전자가 많이 꺼져서 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백부장이 아마 기관지 전식 같은 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혈압도 높아지고. 그 밤에 뭐 자는데 기침도 하고 혈압이 높아서 골이 맨날 아프고 숨도 차고 이러던 백부장이었어. 그런데 예수의 집회를 다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되니까 들어보니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아. 이때까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이 백부장이 이렇게 교회도 지어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뭐야? 이야,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달라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까지 지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장로들한테 잘 봐주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좀 귀가 좀 착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구나. 이 백부장은 사람 죽인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과연 자기 같은 사람도 천국에 보내줄까? 자기 같은 악한 놈들은 이 지옥행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설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그럼 나도 앞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자. 이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조폭이지, 그렇죠?
저 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하고 T세포가 다시 강해져서 저항력이 다시 강화되니까 면역력이 뭐예요? 강화되면은 천식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 T세포가 뭐고 몰라. 유전자고 뭐고 모르는데 단순하게 뭐예요? 저분의 말씀으로 내가 낳았다는 건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말씀이면 뭐예요? 병이 낫는다. 그런 믿음. 아시겠어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은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배워도 다 알게 돼요.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이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배워야만 좀 믿음이 뭐야?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구나라고 그것도 반신 뭐요? 반의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환자들은 놀라운 치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김성욱 씨는 의사들이 가만 없다. 너는 간 이식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 수속을 밟아놓고 우연히 뉴스타트 하게 된 거예요. 뉴스타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간이 준비됐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머뭇머뭇하니까 몇 분 이내? 네, 5분 이내 결정해라. 5분 이내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면 네 다음 사람에게 이 간은 가야 된다.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렇게 다. 네. 참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정말 이 흔들릴까 지금 그렇죠.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할까. 그래서 지금 간암이 완전히 나버리신 분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알게 되시면 즉 여기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제가 82년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82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지금 30년이죠. 30년. 예. 돈은 안 돼. 돈은 안 되지만은 이 30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뭐요? 모르게 쫙 지나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내 자신도 뭐요?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이 깨달을수록 더 재밌고 더 믿음이 가고 예.
그래서 정말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여기 하나 보고 누가복음 17장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17절 자, 여기 보시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자 이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대개 다른 환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모여 옵니다. 와서 아,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문둥병자 열매 좀 달라요. 대충 시험 삼아 멀리 서가지고 뭐요? 소리를 높여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뭐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이제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 근데 이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말은 이때까지 나왔던 구원함을 받은지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에요. 저기 찾아보니까 보통 같으면 뭐예요? 가다가 구원을 받은지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냥 깨끗함을 받은지 구원함을 받은지라 아니야. 근데 그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뭐함을 받지 아니하냐? 구원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지 않고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다. 예. 그러니까 깨끗함을 병이 나도 구원을 뭐요 즉 병 나은 환자가 구원까지 원하지 않으면은 병만 낫고 관둘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것도 안 그러겠어요. 구원 받을 놈만 낫게 해주고 자기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다시 따를 놈이 아니면은 안 낫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상구하고 좀 다른 모양이야. 아시겠어요? 예. 참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대충 알으실 거 아니었을 겁니까? 그렇죠? 이 10명을 치료하면 한 놈밖에 안 돌아올 줄 아시면서도 제 같으면 그 10명 중에 한 놈만 다 고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명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병 낫고도 하나님이 병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 수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를 보시는 분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는 이런 분들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시겠죠? 네. 네. 참 기쁘죠. 자, 그래서 깨끗함만 받지 마시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그 질문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릴 거고. 그냥 예, 예. 그냥 하세요. 네. 네, 제 주위에 믿음이 네. 좋은 친구들이 예,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 친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플 때는 뉴스타트에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거는 당연히 아이들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병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첫째, 지금 현재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좋은지 그거는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고 다들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착하면 상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예, 좋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예, 이 마음이 안 편한 사람들이 참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예, 자꾸 아파. 예, 그런 걸 보면은 영적인 해방이 과연 되어 있는가? 왜냐면 결국 영적인 불안정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겠고. 만약 말씀하신 양현숙 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진짜 좋다면 그것은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시험.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면서 이제 신앙이 좋다 할 때는 그 신앙 좋은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그래서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병이 있는데 세 번씩이나 기도해도 병이 안 나.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력, 생명에너지, 생명파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고 결국은 절망에 도달하는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빨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을 사용하셨으라도 주님, 이 정말 중요한 이 진리가 많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